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펑크 집었는데 펑크가 나왔네요? 1스테이지부터 펑크 보너스 받죠? 이거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나오면은 무조건 1스테이지에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나오면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롤 벌써 한번 쳤어요. 일단은 이게 1원짜리 최초 펑크 리롤은 3%가 세지기 때문에 1스테이지부터 지금 3% 받았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거 승승장구는 삼성 띄우기 좀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레드로 갈게요. 레드 한 번 더 리롤 쳐주고. 어우 뭐야, 판테온이 2성이 붙었어. 나이스, 판테온 2성 좋아요. BF소드 하나 넣어놓고 이겨가지고 바위까지 사면 되겠네요. 어? 잠깐 지나? 아 이거 이길만한데? 다 잡아가지고 2성 징크스기 때문에 이겼죠 이거는. 이겼어 이겼어. 그렇지. 아 일단은 깔끔합니다. 이거 연승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판테온이 2성이 붙어가지고. 혹시 징크스가 혹시 겹쳤나 이거 봐야 되거든요. 펑크덱이 겹쳤나? 자 일단은 이번 판에 제가 지금 다 둘러보고 왔는데 징크스가 겹치진 않았습니다. 어 이거 캐넨 이거 2성 수호자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조합은 알찬 것 같긴 한데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 펑크 리롤덱 같은 경우는 펑크를 받으면서 앞라인 수호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펑크 4수호자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뒤집기라든지 뭔가 그 헤드라이너에 따라서 뭔가 좀 끼는 부분들이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4펑크의 4수호자가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틀을 유지하면서 덱을 짜야 됩니다. 징크스 6마리 이 정도면 많이 떴는데 나름? 이게 6펑크가 되면은 트위치를 보는데 6펑크를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트위치를 볼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아이템들이 다 좋기는 한데 다 반쪽짜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크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주검, 라위, 구인수 이렇게 가는데 셋 다 지금 반쪽씩만 남았죠 아이템이. 타릭도 그냥 하나 올리자 레벨업 치고. 연승 중이 아니었으면 레벨업을 안 쳤겠지만 연승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 쳤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코 리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5레벨을 찍고 리롤을 치는 게 이득이겠지만 더 비싼 유닛 찾게 저 같은 경우는 1코 확률이 더 높은 게 좋아가지고 4레벨에서 리롤을 치고 5레벨을 친 겁니다. 보통은 이제 레벨업을 하고 나서 리롤을 치는 게 낫죠. 어차피 리롤 한번 치는 거를. 이거 괜찮은데 주검 그냥 빨리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게 공격력도 올려줘가지고. 캐넨 진짜 붙겠는데 얘는. 캐넨 한 마리 남았어. 캐넨 그냥 삼성 붙여서 쓸까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6레벨에 4수호자 가고 8레벨에 6수호자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속사포 있어야 되긴 하는데 속사포를 들어갈 자리가 없네 6수호자 받으면.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속사포를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점. 6수호자를 받게 된다면 원래, 왜냐면은 원래는 판테온이랑 아무무랑 2수호자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니코랑 그리고 뭐 쓰레시나 요릭 중에 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4수호자만 받아가지고 타릭이랑 캐넨은 원래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원래는 4수호자만 받는 게 정석인데 이거 뭐 삼성이 뜨면은 쓸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졌네요. 아 이게 순교자의 미덕이 너무 힐을 잘 넣어줬다. 제가 구인수가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전투가 길어져도 지금 세지는 아이템이 없어서 절반씩만 나와서 좀 아쉬웠네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1등이라 아이템을 먹기는 좀 힘드네. 그쵸? 일단은 구원부터 하나 갑시다 그러면. 오 캐넨 삼성 붙었어요. 나이스. 근데 징크스가 안 겹쳤는데 좀 안 뜨긴 하네요. 얘 주는 거보다 그냥 센터에서 캐넨한테 구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얘 사거리 두 칸이다 참. 아 이거 좀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 한 칸짜리 사거리한테 구원 주는 게 낫겠죠? 아 이거 실수했네? 아 맞다 얘 캐넨 이거 사거리가 두 칸이구나. 얘는 한 칸이 아니구나. 아 이런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는 아니긴 한데 사소하게 실수를 했네요. 징크스가 너무 안 붙는데요? 안 겹쳤는데 안 뜨네? 3코를 나중에 찾자. 1코부터 찾읍시다. 탈익은 이것도 원래 파는 게 맞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들고 가보고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이 곡궁이 안 나왔네요. 곤란한데 이거. 리롤 덱이라 캐리 유닛한테 아이템 의존도가 좀 높은 덱이라 이거 구인수랑 라위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라위는 없으면은 전역갑주로 빼도 되긴 하는데 망토 두 개나 있으니까 라위는 없더라도 구인수는 들어가야 돼 이거. 어! 최후의 초월 갈래. 이거 육수호자 늘리고 해봤자 그렇게 덱파워 크게 안 뛰어요. 이거 저주받은 만간 이따가 2, 3연패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최후의 초월 가겠습니다. 그렇지, 징크스 삼성 나이스. 레벨업 치고 탈익 일단 하나 올리고 바이도 한 마리 남아가지고 이거는 뭐 리롤 치다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7레벨 가서 사소호자부터 받을게요. 판테온도 뭐 두 마리 남긴 했는데 판테온 같은 경우는 뭐 7레벨에 리롤 쳐도 2코는 충분히 뜨기 때문에 초월이 너무 늦게 터지긴 한다. 이게 앞라인이 못 버텨요. 아직 사소호자가 안 돼가지고 레벨업 치고 리롤 쳐도 되겠는데. 라위를 말고 오히려 무대를 갈 수도 있어요. 복궁이 하나가 더 안 나오면은 일단 구인수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은 그냥 이거 하이퍼팝이나 하나 넣을까? 그래도 5코니까? 3코 삼성을 모자 팔렙 가서 바이랑 판테온도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중간중간에 하나씩 떠가지고 붙을만도 하거든요.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무무 니코 백스 이렇게 삼 아니 백스 말고 저 트위치를 안 쓰기 원래 같은 경우는 징크스가 속사포로 만약에 헤드라이너를 뽑아왔으면은 펑크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트위치가 들어가고 백스랑 아무무 수호자 받으면서 백스 연계해서 처형자 트위치랑 이모코 아무무 연계해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펑크로 뽑았기 때문에 트위치가 빠지고 속사포를 넣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랑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이모코 필요가 없어요. 아 바이 붙었다. 나이스. 레벨업 치자. 그냥 8레벨 지금 어차피 9레벨 안 갈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리롤 치면서 삼성장만 볼게요. 리롤 칠 때마다 펑크 유닛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조합은 과연 라위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오면 전역값 추가하면 돼요. 아 라위가 나왔네요. 무대도 나왔는데 그냥 라위 줍시다. 정석대로 갈게요. 이거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갑시다. 그냥 전역 아이 미친 전역갑줄 왜 만들어. 라위 간다고 해놓고 아 모모그 가고이 간다고 해놓고 아유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해드리면서 하다보니까 이거 가도 된다고 하고 저거 가도 된다고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근데 뭐 아이템 하나 좀 낭비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래도 이길 수 있어요. 루시안이 나왔네. 얘만 좀 그 아무무 다시 나오면 아무무로 좀 바꿔주고 직스가 좀 필요가 없는 애거든요. 제 조합에 그냥 하이퍼팝용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나가 나오면은 사실 베스트긴 한데 저 빈자리는 소나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얘가 재즈 받기에는 지금 4펑크 사소호자라 재즈는 효과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재즈는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근데 트위치 하나만 집어넣어 볼까? 왜냐면은 완품템에서 펑크 상징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모코 춤꾼 활성화 되긴 하거든요. 뽑히면은 니코 대신에 쓰레시 쓸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일단 가고일 여기도 줄게요. 양쪽으로 주겠습니다. 가고일은 백스는 필요 없고 원래 같으면은 트위치랑 처형자 연계해서 백스를 쓸 텐데 이모코어로 제가 트위치를 안 쓰기 때문에 뽀삐로 받은 거죠 시너지를. 생각보다 리롤이 뭐 잘 붙진 않네. 판테온이 좀 안 나온다 근데 그쵸?
아무무가 안 붙는데 왜 안 붙지? 여기가 아무무 쓰나? 아 여기가 아무무를 네 마리나 쓰는구나. 아니네, 네 마리가 아니고 일곱 마리가 있네. 아 안 붙을만 하네요. 아무무는 그냥 이성으로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냥 이모코어를 버리고 쓰레시만 쓸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무가 안 뜬다야. 이모코어 그냥 버릴게요. 제가 딜날 아니 딜러가 저거 징크스 하나라 좀 많이 아쉬워요. 무대 루시안이라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아쉬워가지고 딜러가 너무 없어요. 제가 지금 징크스 원툴이라서 그래도 강하죠. 그래도 정말 셉니다 지금. 어 소나 괜찮은데? 공속 증가할까요? 얘 뭐 아무무랑 같이 썼으면은 그래도 이모코어도 있고 해서 뭐 쓸만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소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너지는 저 더 알차졌는데 솔직히 더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시너지는 좀 더 알차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 좀 약간 빛 좋은 개살구다. 왜냐하면은 2성 붙었던 애들을 1성으로 낮춘 거라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앞라인 탱킹이 약해져서. 그래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극한의 시너지 성애자기 때문에 시너지 맞추는 맛이랑 이자 맞추는 맛의 이 게임하기 때문에 이게 소나가 자리가 하나가 애매할 때 소나 같은 거 넣으면 공속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끼워 넣는 용으로. 아 나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1스테이지에 헤드라인으로 징크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1등을 할 수가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징크스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